나는 이 주께로라는 거를 제일 좋아하지. 주께로요? 주께로. 이게 다 이탈리아 말. 네, 주께로가 설탕이라는 뜻이라서. 아하. 설탕을 넣어서. 아, 에스프레소에 설탕. 네네네. 주께로 먼저 두 개 주세요. 주께로 두 개. 주께로? 주께로가 뭐지? 어머, 설탕이 들어가요? 언니 너무 한입거리다. 한입도 안 되겠는데? 그냥.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미국에서 요거에 물을 타서 먹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물을 타서 먹는데 이제 이태리 사람들 물을 타서 먹으면 완전 이탈리아에서, 아, 이거 아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물을 타서 먹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라고 했다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만약에 커피 달라고 했는데 왜 아메리카노 안 주냐고 하면은 이렇게 안 씌워준다고요. 자기 문화랑 다른 거죠. 아이스 커피가 없잖아요. 없어요. 아이스 커피가 없죠. 얼음 따로 주고 물 따로 주고. 맞아, 맞아. 아이스 커피 주면 타서 먹어요. 맞아, 맞아. 아이스 커피를 팔지 않죠. 한번 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커피숍하고 권유 씨 너무 잘 어울려요. 의상하고. 원샷이죠, 사장님? 네, 원샷입니다. 아, 저 한 열 잔은 먹어야겠다. 입안이 깔끔해지지 않니? 일단은 딱 한 잔을 털어 먹었을 때 굉장히 입안이 정돈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참 깔끔하게 뭔가 개운함이 딱 오는 느낌이 있어요. 에스프레소 근데 빨리 마셔야 돼요. 한 번에 딱. 한 번에 딱. 한 번에 마셔야 돼요. 원샷이에요, 그냥? 이게 어원이 익스프레스라는 게 빨리 먹어야 되는. 아, 맞아, 맞아. 어원에서 와서 익스프레소? 네, 맞아요. 익스프레소? 이렇게. 익스프레소? 한 번에 털다가. 네. 어, 뜨거워. 근데 식도 같은데 디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 막 뜨겁잖아,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죠. 네. 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대요. 아, 근데 입안에 남는 이 향이랑 맛이 되게 좋은데요? 원래 에스프레소는 이제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계속 후향이 올라와서. 그러면 아예 설탕이 안 들은 에스프레소 한번 먹어볼래? 어, 이왕 하는 거 도전 한번 해볼까요, 형님? 콘파냐 두 개 주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콘파냐? 콘파냐? 위에 크림 올라가는 거에. 어, 근데 너무 귀엽다. 오, 이거 이쁘네. SNS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먹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잔 쌓아 올리는 거. 요즘 이렇게 한 세네 잔 먹고 쌓아서 사진 찍는 게. SNS 봤어. 네, 맞아요. 막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막 국밥집 가서 국밥 그렇게 쌓아두죠. 싸우시려고요? 뭐? 네, 되는 만큼. 저도 사장님 그런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전 사실 이렇게 뭘 먹을 때 사진은 안 찍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는 지금 국가대표 선생님한테 온 거야. 이 친구는 기타가 전공이거든. 소음료로 지금 잘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잘했어. 아, 잘했어. 전공 관두길 잘했어. 콩파냐 준비해드릴게요. 예. 이게 카푸치노 그 코카가루인데. 요즘 맛있겠다. 근데 밖에서 한번 먹어볼까? 어이, 밖에서 한번 먹어볼까? 네. 밖에서 저기 이렇게 밖에 드시네. 바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약간 이탈리안처럼. 이것도 원샷. 아, 너무 멋있다. 멋있어. 드라마 같아. 되게 이국적이에요. 아, 맛있다. 끝에 오는 이 크림의 단맛이. 달콤하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서장훈 씨가 진짜 이거 먹었으면 웃길 뻔했다 정말. 놀리기 바쁘죠. 나 하나 더 해야겠어. 이번에는 그라니타 그렇게 하나씩. 이건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거, 샤베트 같은 거. 아우 맛있겠다. 형님 그라니타. 이건 약간 이제 얼음 과자 같은. 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와서 두세 잔씩 먹고 가는지 알겠다니까요. 저도 좀 친구들이랑 한번 에스프레소를 먹으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나왔다, 나왔다. 어, 맛있겠다. 이거는 약간 아이스크림이야. 아우 추워. 근데 추울 땐 또 밖에서 먹어줘야 돼요, 차가운 거는. 시원한데, 형님? 아, 뭐 이태리도 지금은 겨울일 테니까. 약간 모카 비슷한. 약간 또... 카페 모카 같네. 아니 근데 이거 유당 불내증 있는 분이 무리하셨다. 계속 이렇게 드시면은 난리가 날 텐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힘들어. 아 진짜. 네, 했어요. 이제부터 화장실 씬만 나오는 거예요? 뭐 상대하고. 그럼 너무 재밌겠다. 아 근데 여기 또 대박 날 것 같은데. 아 여기 난리 나겠다. 좋아 좋아 좋아. 선생님 한번 해봤습니다. 이동하기 편하라고 쌓았어요.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라니타 그라니타. 이태리 느낌. 근데 괜찮죠? 진짜 에스프레소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세단 안 쓰지?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쓰게 생각한다니까? 오늘 형이 데려가 주신 곳에 가서 직접 먹어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속 쓰리지도 않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믿고 가는 유실랭이다. 지금 이제 드디어 피도 눈물도 없는 액션 훈련으로 가야 되겠구나. 액션 훈련?